안녕하세요. 도장깨기 TV 역사학계의 대반전 2탄. 지금 우리 역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병도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다 믿고 이덕이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병도 씨도 분명 틀린 게 있고 이덕일 씨도 맞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 논리, 과거 식민지였던 곳은 현재도 식민지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 식민사관 논리를 정작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덕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지, 이병도 씨가 다 맞고 이덕일 씨가 다 틀렸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태강지리지의 전하기를 낙랑군 수성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여기서 시작한다. 8세기경 당나라 사학자 사마정이 사기에 주석을 달았는데요. 그것을 색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낙랑은 대동강에도 있고 요서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죠. 갈석산은 무채현에도 있고 창녀현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죠. 장성의 끝은 연나라, 친나라 장성은 양평, 찐. 사마염의 찐나라 장성은 갈석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장성, 위장성, 한장성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정이 쓴 갈석산 장성 낙랑군이 있는 지점은 요서의 창녀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해관이 있는 지역이요. 갈석산이 어차피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인 이 산해관 부근 갈석산에 낙랑도 이동해 오고 찐나라 장성도 여기까지 이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장성의 끝인 양평에 낙랑군과 갈석산이 있다거나 현재의 평양인 낙랑에 장성의 끝과 갈석산이 있다거나 말도 안 되죠. 무채현 갈석산에 낙랑과 장성 끝이 있다거나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장과 약간 다르게 이덕일 씨의 주장은 창녀현 지점은 맞다. 거기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의 끝이 있는데 다만 모용의 탁발도의 낙랑군이 아니라 기원전 한무제 유철의 낙랑군이 창녀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창녀현 부근에는 313년 모용이와 432년 탁발도에 의해서 낙랑군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마정은 기원전 유철의 낙랑군을 주석에 단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이 사마정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마정은 8세기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무제의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든 요서에 있었다고 하든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직접적인 1차 사료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유철의 낙랑군 위치를 정확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유철의 낙랑군이 평안도에 있었냐, 요서에 있었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유철의 낙랑군이 평안도라면 사마정이 쓴 낙랑군은 모용의 탁발도의 낙랑군인 거고, 유철의 낙랑군이 창녀라면 사마정은 유철의 낙랑군을 주석으로 단 것입니다. 이번에도 낙랑 제평양설을 주장하는 대신 낙랑 요서설을 논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서 광무제 본기,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후한서 최인열전,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정의 낙랑군 수성현이 갈석산에 있다는 것은 요서거든요. 사마정은 낙랑군이 요서에 있다고 하고 그보다 200년 먼저 쓰인 후한서에는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근거를 가지고 낙랑군 제요서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기 세근에는 요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석산이 요동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현대의 요동과 고대의 요동은 다르다. 고대의 요동은 현 요서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모순은 없어지고 이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모든 논리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가 자꾸 넷플릭스 언급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시나리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 몇백 몇십 몇년 지구를 정복한 암엉청 행성의 비루한 제독은
실수로 역사학자들을 죽이는 역킬 EMP파를 지구에 발사해버렸습니다. 역킬 EMP파를 맞은 지구상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죽게 됐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역킬 EMP파를 피해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덕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구의 역사를 총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고요동설, 즉 지금의 요서가 고대의 요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낭랑군이 있었고 장자면이 있었고 여기에 낭랑군 수성현과 갈석상과 장성의 끝이 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학생이 요동이 갈석산에서 양평으로 옮겼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갈석산은 현재 요서에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시대라든가 과거에는 요동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은 의문의 죽음을 맞게 하고 이덕일은 역킬 EMP파를 맞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해결되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덕일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요동의 위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항오 본기에 보면은 이제 항오가 서초포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강도로 연나라 왕으로 보내고 한광을 요동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동국으로 보낼 때고 요동국의 수도가 이제 무종이라는 곳 아닙니까? 무종을 지금 어디로 비정해야 될까요? 무종은 요동국 도읍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북성 당산시 옥전이라고 있습니다. 요동국의 수도가 그러니까 항우가 서초평양 항우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봉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요동 왕으로 봉했던 한광이 뭐 간당간다 이제 변방으로 예. 보냈다라고 해도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만 요동국의 수도가 무종이고 그 무종이 현재 이제 옥전이란 곳이니까요. 지금의 현재 요동반도를 가지고 고대의 요동이라고 보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역사객이 3화 5편에 나와 있는데요. 항우가 중국을 제패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초나라가 맹주가 돼서 18개의 제후국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연나라 왕은 장도, 요동의 왕은 한광이었다. 그런데 한광이 무종에 있었기 때문에 무종이 요동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상당히 앞뒤를 자르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사망을 합니다. 기원전 209년에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는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승과 오광의 장초에서는 무신이라는 장수를 파견해서 북쪽에 조나라를 평정합니다. 조나라를 평정한 무신은 한광을 파견해서 북쪽에 연나라를 평정합니다. 사실상 장초의 반란 세력이 조나라 연나라를 진시황으로부터 독립시킨 건 맞습니다. 진시황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세 왕제는 장안 장군을 시켜서 기원전 209년에 장초를 멸망시키고요. 장초가 멸망됐지만 조나라 연나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7년에 장안은 다시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조나라가 와해가 되는데요. 항우파 세력이 그러니까 반진 세력이죠. 항우파가 장안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록으로 집결합니다. 반진나라파였던 항우 세력은 연나라 왕 한광에게 지원병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지원병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장도라는 사람입니다. 장도라는 사람은 이때 항우에 합세해서 그 후까지 계속 같이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연의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고 도읍을 개로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연왕 한광은 요동으로 옮겨가게 했는데 한광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장도가 한광을 무종해서 공격하여 죽이고 그 땅을 아울러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광을 요동국 왕으로 임명했다는 부분과 한광을 요동국 왕으로 보냈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한광을 요동왕으로 가게 하니 한광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즉, 한광은 요동국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기원전 209년 이후 한광은 쭉 연왕이었어요. 무종에서 연왕을 한 겁니다. 요동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요동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요동으로 갔다면 죽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는 팩트입니다. 항우가 요동왕으로 임명한 한광이 무종에서 죽었다. 이것은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무종이 요동이다. 무종이 현 요서이기 때문에 고대 요동은 현 요서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와 비교 검증하기도 전에 벌써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일 씨는 나나가 고대의 요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나가 고대 요수라고 하더라도 무종은 고대 요수의 서쪽입니다. 요서가 되는 겁니다. 이덕일 씨 말대로 다 해도 요서가 되는 거라고요. 한광은 분명 요동왕을 거부하고 무종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은 연왕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요동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요동으로 가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요동으로 가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던 무종은 요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현 요서가 고대 요동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한 주장들만 있을 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으시는 건 자유지만 저는 현 요서가 고대 요동이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요하의 동쪽이 요동, 현 요하의 서쪽이 요서인 게 맞습니다. 사마정의 낙랑군은 모용의 탁발도의 낙랑군이고요. 후안서의 낙랑군은 유철의 낙랑군이 맞습니다. 모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구인들이 우주인에게 묻습니다. 역힐 EMP파를 쐈는데 왜 이덕일 씨는 살아있는 건가요?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자는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살아남게 된 거라는 거죠.